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선아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 기억하시죠? BTS 팝업스토어의 내부를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중에 이번에 1등은 바로 오창훈님이셨습니다. 오창훈님 1등으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저는 요즘 그 댓글 읽는 재미에 정말 삽니다. 댓글들이 얼마나 재밌고 또 유익한지요. 그 중에 생각나는 분이 82등 하신 도시락님. 어떻게 아셨어요? 82등인 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아재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얘기시겠죠? 좀 나이가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나이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뭐, BTS 좋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또 엄마 아미들도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Mrs. Kaya,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ment. Maybe we can meet at the next concert. Just contact me with my email. I already gave you my email. 카야란 분도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다음 콘서트에서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we can talk about BTS forever. 진짜요. 그 엄마 아미들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아빠 아미들도 이렇게 페런트 아미들의 그 어떤 오프라인의 그 만남을 제가 한번 주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린데 구독하시면서 기왕이면 알림벨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요즘 처음 배웠는데 알림벨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제걸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이렇게 또 댓글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또 바로 답장하고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하고 커넥트되는 그런 재미에 제가 푹 빠져 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의 영상은 바로 이 BTS의 어떤 경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BTS가 걸어 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돼지공주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던데요. 예전에는 체력이 국력이었다면 이제는 방탄이 국력이다. 방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지금 한 해에 연 평균 5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을,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관광과 소비재 수출로 이렇게 많이 또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뭐 10만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시카고 간 김에요, 그 솔저필드 근처에 있는 한인식당 두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또 많은 아미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먼저 영상 보시죠. 야, 여기도 또 알미들이 많이 오나 보네. 아. Are you guys like army? Yes. Oh yeah. Are you too, right? Yeah, I'm army too. 헬로, 유 아미, 라이트? 와이 디드 유 컴 투 디스 라이 레스토랑? 코리안 레스토랑? I've been going to Korean barbecue ever since I was about 6. So we decided to book out Korean barbecues around here because I'm from Canada. Where? Ontario, Canada. You're from Canada? Yes, oh. So we drove all the way down and so we decided to go to Korean barbecue after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yesterday? It was amazing. Lots of rain, but it was very cool either way. Oh, you liked it? Yeah, a lot. Can you say hello to BTS? So, how was yesterday's concert last night? It was fun. It was worth it. It was worth seeing them in the cold rain. Really? Yeah. It was very cold and raining. Yeah. Was it okay? I was totally fine with the cold and rain. I love BTS, so
if they're gonna be standing on stage and dancing because of the cold weather, I would definitely just stand and watch them. They deserve everything. How is it? It was amazing. It was definitely worth going into debt. So. Yeah, okay. I love you, BTS. 잘 보셨나요? 야, 정말 그 방탄소년단을 처음에 좋아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뭐 한국 말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가는 과정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그 아미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갔는데 Are you army? Are you army? Yes, yes. 다 알미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알미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래? 하면서 Do you want some message to BTS?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요. 사실 이렇게 BTS에게 인사해볼래?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BTS가 혹시 영상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 메시지에 대한 것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BTS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영상 올릴 거고요. 또 다른 또 주제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 영상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